안녕하세요. 조기향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운명이 바뀌게 된 청지기 염시도 1편에서는 허정승댁 청지기인 염시도라는 젊은이가 길에서 준 230냥이라는 돈을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돈을 잃어버린 김판서댁의 늙은 하인을 위기에서 구해주게 되었죠. 그후 나라의 영모사건에 휘말려 염시도의 주인댁인 허정승 일가가 풍비 박산이 되고, 염시도는 살 길을 찾아 사촌형에게 의탁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촌형은 중이되어 출가한지 오래되었고 염시도도 출가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륙이 높은 어떤 스님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1편의 줄거리인데요. 그럼 이어서 운명이 바뀌게 된 청지기 염시도 2편 들어가겠습니다. 네 염시도는 밤을 지새고 아침 해가 뜨도록 제자로 받아달라고 엎드려 대답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스님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채절 밖으로 일단 물러나왔습니다. 다리도 풀겸절 마당에서 잠시 서성을 거렸는데저 아래 비탈 밑에 오막살이 초가집에 마당을 쓸고 있는 처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염시도는 그 처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에 중이 되느니 차라리 저 처녀한테 장가나 들고 싶다. 이런 혼잣말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어 아휴 부처님 제자가 되려는 응? 내가 무슨 속된 생각이냐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뭐가 되겠어 하고 자신을 꾸짖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스님 앞에 정중히 꿇어 앉았습니다. 그러자 잠든 듯 조용했던 스님의 얼굴이 갑자기 꿈틀하나 싶더니 염시도를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그러나 점잖은 어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출가할 사람이 못된다. 그만 산을 내려가거라. 앞으로 힘든 고비가 한 차례 크게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잘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방금 본그 처녀와 천생 영분이 있으니 어느 해든지 간에 7월 칠석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명심하고 어서 내려가거라. 스님의 말에 염시도는 하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산밑 마을 근처에 올 때까지 7월 칠석?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스님이 해준 말을 대풀이해 생각하며 걷고 있을 때였어요. 염시도 이놈! 꼼짝 말아라! 남대 없이 이런 허통소리와 함께 대여섯 명의 포졸들이 때를 지어 달려들더니 깜짝 놀란 염시도를 그 자리에서 결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염시도는 그 길로 서울로 끌려와 큰 칼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며칠 후 포도청에 끌려 나왔을 때에야 그는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모두 허정승 일파의 하인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정 모유의 뒤탈이 이제는 그 하인들과 식솔들에게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첫날 조사가 끝나고 염시도는 다른 죄수들에게 섞여 다시금 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어떤 늙은 사람이 염시도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늙은이는 옥에까지 따라와 창살 틈으로 오랫동안 염시도를 보고 또 보다가 틀림없어. 바로 허정승댁의 청지기. 허정승댁의 청지기 염시도다. 이렇게 속으로 외치고는 이내 김판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늙은이는 지난날 말을 판 돈을 잃어버렸던 김판서 대감의 나이 든 하인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그게 참말이냐. 예,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날 허정승댁 청지기였던 염시도가 분명합니다. 대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토록 울어온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다면 소희는 앞으로 살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그 하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염시도를 구해달라고 주인인 김판서 대감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마침 이 사건의 죄수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김판서였습니다. 김판서는 늙은 하인의 말에 한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음~ 알았다. 지체 말고 그 염시도를 바깥 대청으로 불러오도록 해라. 김판사는 아닌 밤중에 특별신문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수사는 역적 모의를 한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큰 사건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재량껏 형식적으로 조사를 끝내고 염시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판서는 염시도를 위해 적당한 일자리를 수소문했는데, 마침 허정승의 생질되는 신후재라는 사람이 경상도 상주 목사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너에게 편지를 써줄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 상주 목사에게 가보아라. 거기서 일자리를 얻거든 부디 아무 걱정 말고 잘 지내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떠나는 염시도에게 좋은 나귀 한필과 함께 노잣돈을 넉넉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염시도는 서둘러 상주를 향해 갔어요. 경상도 가까이 다와서 어느 마을에 다다랐을 때 염시도는 긴장이 풀렸는지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타고 있던 나귀가 그 사이에 큰 길을 벗어나더니 바로 그 옆에 있는 커다란 초가집으로 두벅두벅 두벅 들어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는 것이었어요. 그제 염시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 어, 이, 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염시도가 눈이 휘둥그레져 정신을 차리며 둘러보자. 아이고 심통도 하지 역시 그 스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냥 꼭 맞네 그래 꼭 맞아.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노파가 어여쁜 처녀를 뒤따르게 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염시도가 어리둥절해야자 노파가 재촉하듯 말했어요. 아, 오늘이 바로 7월 7성인 거를 몰랐는가? 자, 어서 우리 사인님, 내리시지. 7, 7월 7, 7성? 염시도는 처녀를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날, 불제자가 되겠다고 강릉 산골에 있는 절에 갔을 때먼 발치로 보았던 바로 그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염시도의 시력도 어지간히 좋았나 봅니다. 그때 먼발치서본 처녀의 모습을 그냥 착 알아보니 말입니다. 암튼 염시도는 7월 7석을 잊지 말라고 한 스님이 그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여쁜 아내를 얻은 염시도는 그후 상주 목사 밑에서 일하다가 형편이 나아지자 다시 서울에 올라와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알게 된 일이지만 강릉의 그 스님은 바로 자기가 찾았던 그 사촌 형이었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청지기 염시도는 자기 주인인 허정승이 영모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았을 때, 그도 역시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붙잡혔을 때라도 엄청난 고초를 당했을 텐데요. 길에서 주운 돈 보따리를 주인에게 찾아줘서 늙은 하인의 곤란을 해결해준 그 선업의 힘으로 그의 그런 운명이 바뀌어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답니다.